나는 신발이 없음을 한탄했는데 거리에서 발이 없는 사람을 만났다. 인생은 부메랑과 같다. 당신이 준 만큼 받는다. 다른 사람에게 장미를 주면 내 손에서는 그 향기가 난다. 미소는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적인 표현법이다. 미소를 지음으로써 손해 나는 법은 절대로 없다. 미소는 일을 유쾌하게, 가정을 밝게, 그리고 수명을 길게 해준다. 상대방의 이름을 잘 기억하라. 사람에게는 그 어떤 말보다 자신의 이름이 가장 사랑스럽게 들린다.